네. 요거 위부터 치죠? 이렇게 말면 두 개 선 있는 거 마찬가지죠. TV 안테나 선의 피복을 벗겨 옷걸이 한쪽 끝에 돌돌 말아 연결하고 다른 선 역시 다른 한쪽 끝에 말아 연결해요. 이제 절연 테이프로 TV 안테나 선과 옷걸이 안테나를 연결한 부분을 감아주면 끝! 드디어 완성된 도연대원표 옷걸이 안테나!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그러면 지금 만든 안테나를 텔레비전에다 연결해볼까요? 어, 네! 여기죠. 정말 옷걸이 안테나로도 TV가 나오네요. 우와, 소리 정말 잘 나와요. 그러게,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서 텔레비전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문화재로 등록된 안테나를 찾으며 배워본 안테나의 원리. 우리가 통신은 물론 위성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던 건 바로 안테나 덕분이었어요. 문화재로 등록된 안테나는 우리나라 국제통신 발달에 기여한 최초의 안테나이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모습의 대원들. 얘기도 하고 책도 보며 시간을 보내네요. 대우야, 나 책 보다 보니까 배고픈데 먹을 거 없어? 아, 아까 엄마가 삶은 대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 줄까? 삶은 대게? 좋지. 달걀을 가지러 온 대우 대원. 달걀이 담긴 바구니가 두 개라서 고민이 되나 봐요. 이거 삶은 대게인가? 저게 삶은 달걀인가? 대체 어떤 달걀이 삶은 달걀일까요? 아니, 당연히 식탁에 있으니까 삶은 달걀이겠지? 우와, 달걀 진짜 많다. 그치? 오래간만에 달걀 한번 먹어볼까? 이건 삶은 달걀이 아니라 날달걀? 날달걀이 주면 어떡해? 야. 아니, 가스레인지 옆에 있는 게 삶은 달걀인 것 보다. 아, 진짜 미안해. 정진대원, 괜찮죠? 이번엔 정말 삶은 달걀을 가지고 와 먹는 대원들. 참 맛있게도 먹네요. 그러니까 날달걀이랑 삶은 달걀이랑 잘 보고줬어야지. 야, 니가 봐봐. 삶은 달걀이랑 날달걀이랑 똑같지? 그러게요. 정말 눈으로 봐서는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구별하는 게 어렵네요. 그럼 친구들, 삶은 달걀이랑 날달걀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탐구 과제.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아라. 일단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냄새도 맡아보고 이리저리 겉모습도 관찰하는데 근데 얼핏 봐서는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아, 날달걀은 속이 액체니까 흔들면 알 수 있겠네. 아하! 정진대원의 말처럼 날달걀을 흔들면 출렁거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정진대원, 어때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정진아. 보면 왜 물에 뜨는 것들은 다 가벼운 것들이잖아. 응. 삶은 달걀은 고체니까 가라앉고 날달걀은 액체니까 물에 뜨지 않을까? 글쎄, 그런가? 달걀을 물에 넣기 전 삶은 달걀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뒀어요.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동시에 넣어보는데 과연 날달걀이 물에 뜰까요? 날달걀, 삶은 달걀 구별 없이 모두 물에 가라앉아버렸어요. 대우야, 아까 네 말대로라면 날달걀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아무리 달걀을 넣어도 어느 것 하나 물에 뜨는 게 없는 거 보니 대우대원의 추측도 틀린 것 같네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날달걀과 삶은 달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